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894번째 시간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최원석 선생님 존파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 제2회 알초사 준강좌 시작했습니다. 어제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8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 준강좌 시작했습니다. 사실 준강좌는 제1회는 3개월간 제가 준강의를 해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다시 2회 준강좌 회원 신청을 받아가 시작을 했습니다. 준강좌는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다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에게 초음파의 지식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심장 초음파 수소 심장 초음파 제32기가 이규철 원장님의 지도로 2021년 1월 6일, 8일, 10일, 3일간 연속해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이주 교육입니다. 정원 5분의 대상인데 지금 3분이 등록해서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 이규철 원장님 심초음파 스캔퍼 USB를 증정합니다. 예,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저 모바일 휴대폰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선생님입니다. 예. 예. 54세 남자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으로 신지로이드 복용 중입니다. 현재 무증상이고 1년 전에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고 이 결절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확대했습니다. 자, 갑상선이 좀 거친 애코로 보이고 갑상선의 작은 결절이 슈도 노줄로 생각됩니다. 하시모도 갑상선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측 갑상종단에 이런 결절이 멀티플한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이 이런 결절이 보이죠. 결절이 보입니다. 또 좌측 갑상선에도 이렇게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언더라이닝 하시모도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갑상선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은 모두 로 서스피션 노줄입니다. 그게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그리고 결절의 크기가 15mm 이하이므로 모두 다 배뇌 없이 그냥 경과 관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하시모도 갑상선이 있고 양측 갑상선에 다발성인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초음파 진단은 다발성 저에코 가성 결절을 동반하는 하시모도 갑상선염과 양측 갑상선 다발성 로 서스피션 노줄로 생각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면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를 소개드립니다.
김일봉 원장 현종 개인 교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파는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USB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고 갑상선을 열어보면 갑상선 스캔법 USB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나토미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트라키아, 랩사일 그랜드, 이쪽이 안테리어스트렛 머슬, SCM 머슬,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롱기스 콜리 머슬, 이소파구스, 서비칼 버테브랄이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소파구스 위쪽에 혹시 이런 메스가 보이면 진짜 메스인지 안 그러면 이소파구스 다이버티큘럼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프로브를 이렇게 세웁니다. 프로브를 세우게 되면 세웠습니다.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이소파구스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메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이버티큘럼이죠. 자, 춤을 한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또 선생님도 요청해서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USB를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입니다. 여기에 USB 보면 제1강 간장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갑상선 요로에 보시면 여기 PPT가 있고 PPT를 해설하는 강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가 실질에 침윤되거나 또는 이 갑상선의 결절 안에 있는 폴리클이 댄스 콜로이드로 보이가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 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프 USB가 선생님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